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민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케이팝 스타를 되게 즐겨봤을 때 보아 언니 피부 표현이 너무너무 예뻐서 나중에 꼭 저런 메이크업을 해봐야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막 인스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로 막 이미지를 막 찾아보다가 보아 언니의 이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시 한번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요 광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요즘 되게 가시 건조해지는 가을철이 왔잖아요. 사실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정말 많이 부족해서 지금 피부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트러블도 왕뾰루지가 막 얼굴에 올라와 있고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이 예쁘게 잘 안 되더라고요. 튼한 피부 표현을 할 때보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태가 나고 광이 올라오는 피부 표현을 했을 때 훨씬 더 화사해 보이고 훨씬 더 예쁜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나서 보아 언니의 광 메이크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럼 메이크업을 만나러 가실까요? 이런 왕뾰루지가 얼마만인지. 게다가 이 영상 두 번째 찍어요. 다 날라갔어. 콜라겐 젤리 미스트. 제형이 되게 신기하죠? 젤리 같아요. 하지만 분사력이 매우 좋고 또 초순도 콜라겐으로 수분 광택이 나는 미스트예요. 세안 후 바로 뿌려서 수분을 잡아주세요. 다음은 아주 얇은 수분감 있는 프라이머로 모공결을 잡아서 매끈한 피부 표현을 해줄게요. 얼굴 T존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얇게 발라주세요. 무거운 프라이머가 아니라서 건성분들도 되게 쓰시기 좋더라고요. 다음은 다이소 똥브러쉬. 여기에도 콜라겐 젤리 미스트를 뿌리고 광채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가격이 완전 저렴인데 볼륨감 있고 입체감 있는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특히 건조해지는 이제 가을이나 겨울철에 이걸 베이스로 사용하면 각질이 들뜨는 분들은 각질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피부 베이스 제품인 것 같아요. 퍼프 넓은 면으로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이 두 가지 제품은 사이즈도 되게 미니멀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건조한 가을철에는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여름에 나왔던 쿠션 타입은 손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건 좀 괜찮더라고요. 컨실러랑 하이라이터, 블러셔가 같이 멀티로 들어가 있어요. 물광 메이크업을 할 때는 보다 촉촉한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밀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모공을 메꿔준다고 생각하시고 두들려서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때는 특히 클렌징을 더 꼼꼼히 하셔야 돼요. 컨실러는 좀 더 딱딱한 질감인데 그렇게 커버력이 높진 않더라고요. 주위를 블렌딩을 해주시고 커버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컨실러 붓을 사용해서 파운데이션을 레이어드 해주세요. 미스트를 뿌리고 한번 말려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심한 건성 피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유분감이 있다 하시면 펄 파우더로 유분감을 잡아줄게요. 제가 애정하는 구슬 파우더예요. 둥글리듯이 얼굴 외곽 부분을 잡아주세요. 특히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에는 좀 더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물광 메이크업 끝이 납니다. 뭔가 심심한 것 같아서 립스틱도 발라주고 쉐이딩도 해줄게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귀뼈 부분과 입꼬리 끝부분을 직선으로 쉐이딩을 해주시면 세련되고 이지적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바나나 라인으로 이어주시면 여성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콜라겐 미스트로 한 번 더 레이어드.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도 또 나중에 촉촉함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광채 나는 보아 베이스 메이크업이 완성됩니다.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셨고 또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사실 제가 댓글 보는 낙으로 사는데 댓글이 많이 안 달리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더라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꼭 답글을 달아서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아, 그리고 제가 스킨케어 루틴 3탄 찍었습니다. 곧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